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미리 풀어보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 성시경 미리 풀었습니까? 뒤질래? 풀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예. 톡방 확인해봐도 돼요. 네. 제발 오빠 진짜 있었어. 본문 오늘 미리 이렇게 풀어오기. 말한다고 올리서는 그런 거예요. 어라? 있잖아. 어라 하잖아. 자. 그럼 정답은 몇번 골랐습니까, 이태민? 1번이요. 1번이요? 예. 이거 문제 오류 있었잖아. 예. 얘도 제대로 안 풀었어. 왜요? 택배지. 그게 그냥 바로 나와 있잖아요. 수민 미리 풀었어? 예린, 혜린 미리 풀었어? 네. 저도 풀었어요. 아, 예. 자, 여기 보면은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은 또 글쓰기 특징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풀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문은 쌤이 저번에도 설명했던 실험 지문이었는데, 실험 지문 혹시 글쓰기 패턴 기억하는 사람? 실험 지문. 까만권 뭐 주면 뭐 말할 수 있어? 네. 실험 결과, 그리고 실험 과정. 아닌데요. 실험 과정, 실험 결과. 아닌데요. 과정. 실험 네 단계인데요. 네 단계다, 네 그럼 추측하기, 가정하기, 실험 탈락. 자, 필기가 없었어. 그 필기는 구조독해에 있습니다. 질문하기.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시험 목적을 나타낼 것이다. 시험 목적. 시험 목적은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상에 이제 한 단락 분량을 읽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실험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실험 방법이나 설계를 이야기한다. 실험 방법이나 실험 설계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실험 방법과 설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노출되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고, 실험 결과로 실험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우리 바보 같은 애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반화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실험 방법하고 실험 결과만 있어도 돼요. 예, 그렇게 모의고사 쓰이기도 해요.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맞은 거 아니에요. 추측이랑 그런 거 없었네요. 과정이 뭡니까? 상황화되었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와 실험 일반화에서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이다. 거깁니까? 여기지, 박팅아. 실험 결과와 일반화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 미괄식 구성이다. 미괄식이 뭐예요, 이태? 지죽 뒤쪽에 꼬리미자 써서 뒤쪽에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에 맞게 한번 적어볼 건데요. In a study, psychologist, 심리학자인 로랑 스테인바흐, 템플 유니버시티랑 그의 코워커, 공동 저자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심리학자인 마르고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06명의 사람들을 세 개의 나이 집단으로 나눴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봐봐. 실험 목적 나왔습니까? 그냥 바로 실험했어요. 사람들을 나눴습니다라고 실험 방법을 이제 바로 얘기하고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갑자기 중학교 때는 야 이런 게 궁금해져서 실험을 시작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고딩 때는 갑자기 그때 실험이 있었다. 결과는 이겼다. 그게 뭐니? 이렇게 싸가지 없게 물어본다 이거. 그래서 이 짧은 글에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명의 사람들을 3개의 나이 그룹으로 나눴는데, 자, 영 얻어봤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사춘기.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들. 청소년기. 청소년. 사춘기 뭐? 아니 있어 진짜. 아닌데. 사춘기 소년의 그거 아니야?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이 지금 어린 청소년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mean age라고 하는데 mean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뭐가요? 어? 대략. 뭐야 된? 어? 못된. 어, 형용사로 못된이기도 한데 mean은 이제 다 날카로운 이미지 생각하면 돼. 못된 무례함도 있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잘 잘라가면 뭘까? 평균입니다. 평균. 네. 이게 왜 날카로워? 어? 잘 나누는 거잖아. 나누기는 자르는 거잖아. 너 수학 몇 점인데? 저요? 지금까지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평균 나이 14살짜리 그룹이 하나 있었고, 자, 두 번째, 더 나이 많은 청소년, 자, 평균 나이 19살, 그리고 성인이었습니다. Age 24 and older. 24살 혹은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subject라고 했는데 subject 여기서 무슨 뜻으로 사용했을까? 이템은 마음에 알겠죠? 실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참가자들은 play the computerized driving game, 컴퓨터로 된 드라이빙 게임,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자, in which 그 속에서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into a wall that appears with a warning on the roadway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 플레이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세부의 세부 분석 따라와 보시고, 자, crash into a wall. 그 벽에 박는 것을 피해야 돼. 등장하는 건데요. That appears with a warning. 경고 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어디? 그 차도에 있는. 차도에 갑자기 경고 없이 벽에 딱 등장하면 싹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피해요? 어? 어떻게 피해요? 개 순발력으로. 가능해요? 쌤은 또 게임 왕이니까 잘하세요. 어떻게 그런 쪽도 해요. 어? 쌤 막 오버워치 받는 거 카트라이더. 쌤 카트는 아이템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쌤 여동생이 카트 노템전 너무 잘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이템전으로 날파리 딱.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쌤 그 초딩 때 아이디는 이거였어. 마이 어워치래. 뭐야? 왜 이런 아이디를 썼을까? 제 멋진 영어 이름이 저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여기 이 한글 조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My address, 나의 주소. 어, 내 주소. 예, 진짜요? 어. 어디서 스펠 기억나? Anyway. 정말 그래서 이제 원래 my address였는데 그게 해킹 당해가지고 my address로 바꿨어. 그런데 이제 쌤 여동생은 이제 오빠 따라한다고 my address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템 존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왜 갑자기 이거 물어보냐. 아무튼 게임 싹 피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부분 여기까지 뭐 얘기하고 있냐. 실험 설계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그 박선유 봐봐. 글이 한 단락이어도 글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실험 방법은 뭐다라고 구조화 해오셔야 되겠죠. 청문회처럼 하면 대답. 자, 스테인버그랑 가드너는 랜덤, 무작위로 assign some participant, 몇 명의 참가자들을 할당하였습니다. 나눠주었습니다. 뭐하라고? To play alone or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혼자 게임하거나 혹은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쌤이 노란 밑줄 그은 거 문법, 무슨 문법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따봐 볼까요? 도치 그래서 뭐 아이 동명사 의미상해죠 이러고 있는데. 자, 분사 구문이 가깝긴 한데. 맞췄어? 아니, 안 맞췄어요. 정확히 말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분사를 활용한 분사 구문. 아니요. 아니라고. 봤는데. 예린 해린 떠오르는 거 없나? 어? 허규. 야비. 관계대로도 다 있지. 아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여기에 없어. 단계대명사가 삽입된 부서. 아니라고요. 첫 단추에서 산 거잖아. 아, 뭐지? 어. 좋아했었다고? 세연아 동작업은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정확히 말해야 위드 부서부분. 위드 목작업 분사부분이. 아 위드 분사업 위드 목작업 분사부분이요. 위드 목적어 분사 부문이어서 해석은 목적어가 분사하는 채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비공식적으로 0.5개 드릴 테니까 하나 더 채우면 쓸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공식 한 개가 안 됐잖아. 0.5. 자 그러면 해석은 뭐야? 두 명의 같은 나이의 그 동급생들이 루킹을 쳐다보는 상태로 게임 해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실험 설계.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많은 청소년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약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약 50% 높게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는 Index of Risky Driv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지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험운전의 지표를 50점 더 높게 했습니다. 오케이. 뭐? 잘하는 거예요. 어? 잘하는 거. 아니 이제 그냥 이제 안 피하고 막 가보는 거지. 언제? When their peers were in their room. 동급생들이 같이 있었을 때. 야 지금 동급생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 뭐야? 위에서 위드 목적어 분사가 얘기해줬던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운전을 더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and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 여긴 young adolescent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린 청소년은 was fully twice 두 배였습니다. 뭐의 지표가 as reckless 두 배만큼이나 무모했었는데 뭐였을 때 다른 young teens were around 다른 친구들이 역시나 주변에 존재할 때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험 결과가 나왔네요. 실험 결과 결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peers 이 동급생들이 지켜보면 무모함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급생들이 지켜보면 무모함이 더 커졌다. 네, 여러분들도 그 학교 생활 생각해보면 집에 있거나 집 갈 때 아무렇지도 않다가 친구들만 있으면 괜히 오바 떨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 너 오바 떨었어? 오늘 떨다가 과학사한테 혼났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안 하는 건데 막 갑자기 애들 있으니까 막 오바 떨고. 쌤도 아마 그것 때문에 키가 멈췄을지도 몰라. 구령대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 막 점프했어. 네? 구령대 막 점프. 어떤데? 그럼 딱 점프해가지고. 딱 착지하고 막 이지랄 하다가 한번 발목 삐끗하고 물 몇 번 나가더니 안 크기 시작했어. 아무튼 이렇게 괜히 무모한지 허접질. 그 또 막 이렇게 상가 같은 데 예전에는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지하 내려가는 데가 있고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철제 울타리를 쳐놨단 말이야. 그럼 철제 울타리를 이렇게 그 계속 타고 가는 거야 괜히. 애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대조군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들은 behaved in similar ways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든 이게 친구들 보고 있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게임했습니다. 둘 다 못했다. 자 regardless of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뭐와 관계없이 뭐와 관계없이 아니요 뭐와 관계없이였냐면 whether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이 혼자 있든 observed by others 다른 사람이 지켜보든지 간에 똑같이 행동했다. 그럼 동급생이 있다라고 해서 더 무모하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은 동급생이 있을 때 더 무모하게 행동했다라는 결론을 내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실험 결과 얘기했고 일반 안 나왔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오류긴 하나 여기 들어보자.
Tears makes adolescent, but not oth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구문 분석을 하면은요, 누가 좀 자동으로 쳐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더 무엇은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쳐. 더 무엇. 동급생의 무엇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급생의 무엇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뭐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take risk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동급생의 무엇은, 동급생의 무엇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더 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동급생이 존재였죠. 동급생이 있고 없고 차이 없으니까 존재를 말하는 이 프리선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나?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arn and leave. 뭐 골랐습니까? 박철수 뭐 골랐습니까? 방금 듣고 골랐잖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못 골랐어. 어? 진짜 못 골랐어. 윤서 몇 번 골랐어? 봐봐. 수민 몇 번 골랐어? 5번. 5번. 예린. 5번. 혜린. 5번. 너. 5번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네, 5번 맞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거 함유추론 우리 맨 처음에도 배웠듯이,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함축의 미추론은 뭐 찾으면 된다고 읽을까? 이거 주제. 예, 주제 찾으면 된다. 까만. 이거 까만만 하네. 책에 없는 걸 물어봐야 까만권을 해주지. 너 눈 뜨고 졸고 있습니까? 아니, 읽고 있어요. 왜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걸 읽고 있나? 선생님 이거 읽고 있어. 어? 선생님 이거 읽고 있어. 아니, 이제 나랑 읽어보자.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어? 선생님 이거 코인이랑 이거 다 봤다고 이렇게. 네, 뭐. 불리해. 오늘 발레 1회. 15회 끊고 왔어. 발레복 샀어요. 발레복은 다들 있던데 난 없던데. 투슈즈만 샀어. 네, 그 학원 이름이 어디예요? 아름 발레 아카데미. 아름 발레 아카데미. 어. 아름. 그래서 아름 발레 아카데미 원장님이 아름 무슨 아름이냐? 이 아름? 아무튼 그래서 아름 발레 아카데미 파주에 있습니다. 야당이 하려고요? 쌤 몇 시에요? 쌤 10시지 지금 가려고 아 주말에 마주칠 수 있어요. 아, 발레리노로 성장할 수도 있잖아. 준수 몸이면 발레리노 잘 할 수 있겠는데. 제2의 김기민 발레리노 하면서 이렇게 공중에서 3에서 싹 돌고 이렇게. 안돼 안돼.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 나가고 하는 거지. 발레리노 스테이지 파이터 나가요? 그 서바이벌 하는데 잘생겼어. 발레리노 완전 제 인기 쩔어. 저 그거 봐요. 그거 봐? 넌 뭐야? 자, 보겠습니다. 자, there is a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하네? That determines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determines 목적절 말하고 있는 whether. if절 가능, 불가능. 가능. if절 가능했고요.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시 받아주는 게 뭘까요? 선택. 예, 아이고 잘했어. 까먹고. 어? 허기. 정말 어려운 거 했을 때 까먹고 준다고. 근데 까먹고 구걸하면 안 된다고. 자, 그게 뭐였다? The visible consequences of choic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consequence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연소. 결과. sequence가 연소. 근데 sequence 있는데. 어? 오디오. 아니, 단어 안에 sequence가 있는데. 그러니까 sequence가 연속이고, 그게 끝나는 con이 결과라고. 그래서 이제
시퀀스로 흘러가고 있는데 서브 언더 잘 못 흘러가면 어디야? 바로 옆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설명 안 해줬어? 뭐요? 아 해줬어요. 어. 자 캐릭터 케이스와 아델리 펭귄. 자 아델리 펭귄의 예를 들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첫 문장이 주제이긴 하거든요. 첫 문장이 주제예요. 왜 주제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 제 뭔가 예시를 길고 그 뜻이 있어요. 헤어 이거 설계 설명 예시라면 예시 앞에가 주제. 어 예시 앞에가 주제. 빨리. 아, 아니요 더 활약해요. 아. 자 그래서 아델리 펭귄의 예를 들어봅시다. They are often found strolling. 그들은 발견됩니다. 뭐하는 채로 strolling. 이렇게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large groups. 어, 큰 집단으로 돌아다닌 채 발견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edge of water. 물가로 가는 그 모양이 보여집니다. In search of food, 음식을 찾으면서, 먹이를 찾으면서. Yet danger awaits in the icy cold water. 자, yet 그 접속사로 쓰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어, 그러나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 자 그러면서 there is the leopard seal. 레오파드가 뭐예요? 그 표범. 표범 물개가 뭐야? 바다 표범. 그 OH가 동사예요. 예. 싫어. 아? 싫은 게 아니죠. 자 for one, 자 한 가지가 있는데 which likes to have penguins for meal. 그 친구는 먹기를 좋아한다. 펭귄은 식사로 먹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visual consequence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 what is an Adelie to do? 아델리 펭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델리는 what to do? 아델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구문 잘못 나왔네요. 지시. 아. 자 여기 두의 그걸 아델리 is to do what? 이걸 to do what? 그래서 이렇게 구문 나눠 주시면 됩니다. On Adelie's to do what?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자, B2 용법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 안 배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나 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시트용법 나 많이 좋아하는데. 뭔데요? 그 저도 배웠어요. 운명, 의도, 운명, 예정, 임무. 근데 그거는 암기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운명 맞추는 예정을. 아니 근데 내가 비트 맞추라고 하지 않았잖아. 뭐가 지들끼리 말해도 못 까먹고. 비트는 우리 그 어법끝에서 쌤이 한번 간단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펭귄의 솔루션, 펭귄의 그 해결책은 is to play waiting game, 기다리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펭귄은 기다리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they wait, 그들은 기다리고 wait, 기다리고 and wait, 기다리고 by the edge, 여기 by는 뭐뭐 근처에서 자, 물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Until one of them, 그들 중 한 마리가 gives up and jumps in,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냥 한 제일 약하고 맞았는데 한 명 죽어서 참여하고 그 사이코패스적 생각을 아니 맛있는 게 별로지 않아요. 먹어봐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빨라 많이 드시라는 거 이건 시윤이 같이 귀실귀실한 듯이 하나 둘이형 형도 귀실귀실 둘이 비슷비슷해. 마라탱이 둘이 그냥 한 마리씩 넣어봐요. 넣게요. 너 앞을 잡은데 아이 나가라 진짜 아는데 40? 마실 때 좀 어떻게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지? 몰라요. 저는 나가요. 사람 지금 거의 90 넘게 지금. 자, 어찌 됐건 야! 이거 진짜 까방권 아니지만 대답해 보세요. 애들 지금 포기하고 뛰어들었어? 아니.
아니야? 근데 왜 현재실에 썼어? 그 언제 시조현미 그 까만빵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또 모먼트 러클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자 모먼트 이거 그냥 전치사 생략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The rest of penguins watch with anticip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건 까만권이다. 네. 주어. 아니. 이거 수일치에 맞출까? 정확하게 쌤이 원하는 답변을 해보시죠. 뭐라고요? 뭐라고? 레스트. 당원이니까. 아. 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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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일이 아니잖아. 완전한 일이 아니야. 서준이가 말했어. 모르지. 문제를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길을 열어야지. 서준아 왔어. 자. The rest of는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펭귄의 수일치를 맞춘다라고 선유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말하면 되지. 자 그래서 나머지 펭귄들은 지켜봅니다. 뭐를 가진 채 anticipation 뭐야 anticipation 기대 예상. 아 이 까만권 좀 내. 까만권 폐지해야 되겠는데요? 안돼요. 그냥 세네가 그냥 다 폐지시켜버려 까만권 쌤. 두 개 있을 텐데. 자, 뭐 할, to see what happens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로 어디서 시작했는데? 아, 쪼고. to see. 자, 그럼 기대하고 있다, to see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단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see 뭔데? 비적을, 비적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if the pioneer, pioneer, 예, 지금. 선구자. 선구자. 먼저 뛰어든 들어간 애가 살아남으면 everyone else 모두들은 follow suit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오케이. If it perishes, perish 밑에 뭐라고 나와있죠? 죽다. 그들은 turn away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점프해서 들어가서 잡아먹히면 가고 안 잡아먹히면 다 같이 들어간대요. 쓰레기 아니에요? 너 같이? 아니. 나이 생각이 어려요. 뭐라고? 아니 근데 그거 없으면은 또 살아남는 거지. 근데 이, 여기는 지금 교과서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밀어보는 거. 제가 말한 막 미실미실한 미실미실하게 밀리겠지. 그럼 뭐 하나 하는 거야? 미는 거면은 그냥 왼쪽부터 그렇게 쉬고 있는 그 표범들 얘기하는 거지. 바다표범. 바다표범한테 제 미시미시한테 하나 죽어서 그거 먹고 있는 동안 가서 빨리 사냥하고. 근데 그냥 여러 마리일 수도 있잖아. 근데 펭귄은 뭐 유전 쪽을 지가 막 죽어 혼자 나가가지고. 아니 얘가 그냥 이겨서. 못 기다리는 애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참을성이 없는 애들은 이제 자연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기다릴 수 있는 애들만 이제 자연 선택이 안 되는 거지. 다른 펭귄의 운명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Their strategy, 그들의 전략은 당신이 말할 수 있기를 뭐라고 학습해서 살아남기, 알고 살아남기. 알고 살아남기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야? 시각적으로 보고 살아남기 하겠다. 시각적으로 보고 살아남기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보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다, see 봤다, 비접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는데 선택지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안 보이거든요. 뭐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알로 proved겠죠. proven. When it is proven safe. 이제 안전하다고 증명이 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봤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바로 빨리 해주세요.